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까지 아마 분장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제이스. 자, 그리고 우리 또 이쪽에 많은 인원이 오셨네요. 우리 강명 어른이 운전하시세요. 네, 사모님들도 네 사모님들도 같이 오셨어요. 많은 멤버들이 오셨죠. 아, 그리고 여기 바제 새로운 멤버들, 뉴 멤버들 소개할게요. 네. 자, 그리고 멀리 러시아에서 온 자, 아코디언 리스트 유성 장기자 기대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인천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인천에, YMCA에서 이제 그 연수 문화원으로 장소를 옮긴 알피노제 어린이 요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플러스 요즘 돈파단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인천시 인천에서 돈파 공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펠로스 유돌 봉사단,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요, 그 알핀보제 펠로스 유돌단을 거쳐서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알핀보제 유돌단 선생님들 일어나 보세요. 저기 아까 유돌 IRTV 해가지고 요즘 선생님들이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니지만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이 이렇게 보니까 전에 다 솔로 했던 친구들이에요. 요들 리더스 일어나세요. 자, 몇 번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자, 그렇게 인천은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아까 도깨비 요들 불렀던 우리 곡성이 친구들, 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요. 일어나세요. 이쪽 친구들 아주 이쁘게 귀엽게 요들 잘하셨어요. 자, 저희가 이렇게 된 계기가 어느 한 분이 음반을 제작하자 제2에서 이렇게 선행자가 시발점이 됐는데요. 홈뮤직의 박병규 사장님, PD님, 최규선님. 본명은 박병규씨고 편곡을 많이 하셨죠? 빼어날 수 해가지고 편곡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광주 알핀로제 팀들이죠? 예. 일어나셔서 인사. 네. 그리고 마산하고 통영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어디 계신가요? 예, 예, 예. 아유, 거의 계시죠. 그리고 인천에 엔지앙 클럽에서 이상윤 선배님이 오셨어요. 엔지앙 클럽에 유일하게 오셨어요. 또 있습니다. 부산에서. 부산에서 알폰을 불러 오신 유명한 선배님. 자, 여기까지.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장소 또 이렇게 해서 네, 많이 써주신 우리 총장님,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이제 일어나주세요. 총장님, 네, 자, 일어나주세요. 네, 오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모습도 준비해 주시고. 자, 오늘 사실은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많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지체가 되고 그래가지고 짧지만 재밌게 프로그램 진행하고 마무리를 조금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한 또 팀들이 좀 있고 보니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외국 가수들도 오늘 노래 부른 노래 말고도 곡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도 한 분들도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요즘의 나를 한번 부르고요. 우리 축배 한번 같이 건배하겠습니다. 월드 한번 부르겠습니다. 월드!
들었어요? 네. 이제 하는 요들과 오늘 이 놀라운 학생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기쁘고 합니다. 그런데 작성해주셔서 지금 요즘 데이가 요즘 데이가 이루어진 것이 이제 여러 차례 상황이 있었겠지만은 복성에서 지금 내일 도깨비 날 가서 내일 도깨비 날에서 도깨비 날에 365일 유언들이 울려퍼져요. 그러기도 하고 도깨비 날이 계속해서 유언들이 생성되고 있어요. 유언들이 생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유언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준비하려고 시간을 가져요. 네, 그러면은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 백승 사장님. 네. 자, 오늘 준비가 좀 돼 있는 단체들도 있고 또 사전에 준비는 못했지만 또 이렇게 단체별로 모였으니까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뒤쪽으로 좀 빼고요. 원래 계획이 잡혀있던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저는 먼저 그러면 웨르겔리 연주니까 손에 들어야 되겠죠?
안에 뭐 들었는지 알아요? 알겠어요? 인형? 어이구 참. 여기? 어이구. 잠깐만. 아이, 잠깐. 아, 알았어. 잠깐만. 저것은 끝 같았어요. 아, 내 탓이 아니란다. 그럼요. 저기 저 아저씨가 빨리 시켜줄 줄 알았더라. 그렇지 않아요? 알았지. 너희 오늘 뭐 하려고 났는데? 월드인 여덟데이. 뭐? 월드인 여덟데이. 아, 알았어. 미안해. 그래, 월드인 여덟데이가 뭐 하려고? 축하라지요. 축하러 왔구나. 너한테 여기 축하 어떻게 축하할 건데? 나도 여덟 할 여기 할 수 있어? 그럼요. 정말 할 수 있어? 예리. 아, 됩니다. 그래, 그러면 뭐 할 건데? 절절절. 절절절이 뭐예요? 아하, 그거 절절절 맞아. 방송이거든요. 네, 당신입니다. 그래, 그럼 그거 한번 해보게, 같이. 한번 축하로? 그래, 축하하고 한번 노래 한번 해봐라. 알았거든요. 그래, 그러면 시작. 맞지는요? 나? 나도 해야 해? 그럼요. 네, 그래, 알았어. 그럼 나하고 같이 하지. 알았지. 자, 해요. 그래, 해보자. 하나, 둘. 짤짤짤짤 이리는 요래 알았어요. 그러면은 자, 내가 먼저 잘안되겠다. 말귀신의 희리는 요리 상벌짝이 찾았어 요리 즐겁게 거닐면 요리 내 마음 항상 즐거워 요리 신나게 노래 뭐지? 들으면 내 요리 Thank you.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우리를 멀리 보내다. 그러니까 야호의 시절에 야호. 야호 소리를 내시면은 메아리를, 그러니까 산을 열심히 올라갔어. 그러면은 야호 오면은 자기의 어떤 안에 있는 그걸 터뜨리잖아. 야호 이렇게 하지. 우리가 소리 예쁘게 내려고 해서 야호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런 느낌으로 소리를, 연구기를 멀리 보내다. 이번에 이제 구성 한번 해볼까요? 구성. 구성 소리는 최대한 소리를 일단은 갖고 있어. 소리를 허밍 알지? 허밍. 허밍, 허밍, 허밍이라는 들어봤어? 허밍. 네. 허밍을 이렇게 내지 말고 갖고만 있어. 소리. 자기만 느끼게. 시작. 아, 구성 해줄게. 시작. 이렇게 해봐. 시작. 오드리 여기 꺾이지. 이게 특징이라고 그래. 그래서 육성에서 두성 가는 건 좀 쉬운데 두성에서 육성 내려가는 건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그게 발성이 안 되는 거야. 요거 있잖아, 그지? 그걸 연습을 할 때 이 발음이 육성으로 나오기가 힘들어, 그지? 이 발음이 일반 사람과 이를 내라는 건 이를 지금까지 닫혀 있잖아. 근데 그거를 열어야서 나가줘야 돼, 소리가. 자, 그거를 육성스럽게 내야 된다. 이 그래서 우리가 이어 했지? 그거를 이 발음으로 그대로 고치는가 봐. 이어이 그죠? 큰 변화가 없지. 육성 나가면서 이가 되는 거지. 자, 시작. 수성과 육성의 꺾임이 이렇게 벌어질수록 그 느낌이 들겠지. 근데 우리가 두성 소리를 이렇게 강하게 내려면 이렇게 앞으로 조금 내리려 버리면 꺾임이 좁아져요. 그 볼륨 차이도 있어야겠지만 꺾임 차이는 공감을 해야 되고 그거예요. 하나 시작. 구성에 대한 걱정은 일단 없죠. 육성만 이제 신경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고음이 높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버리면 소리가 일단 터져.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소리를 최대한 띄워서 내라 그랬죠. 위에서 잡으라 그랬어요. 높을수록. 차라리 오히려 줄이려고 줄여가지고 격차를 벌려줘요. 연습만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우는 건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다 그랬지. 소리를 작게 했다는 연습을 해봐. 구성을 진짜 깨끗하게 되는 게
왼쪽 일어났다 안고 오른쪽
뱀쪼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네. 자, 영화 이제 앞에 보세요. 강대인강 도깨비 마을로 놀러